SK에서 불미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죠. 진짜 저는 엄청 놀랐어요. 이게 진짜 불거지진 않았는데 네. 당시에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난리가 난 사건입니다. SK 와이번스 2군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네네. 이제 2군 신인급 선수들이 네. 이제 숙소 생활을 하는데 숙소 생활을 하다가 조금 이제 나가가지고 좀 자유시간을 좀 보냈어요. 이제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네. 새벽 5시에 들어왔습니다.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SK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9위고 뭐 네. 다 뭐 지금 감독님도 좀 몸이 안 좋으시고 네. 이런 상황에서 신인급 선수들이 이제 술을 먹고 들어오는 과정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네. 무면허 운전. 거기에 이제 음주까지 하면서 물론 이제 음주운전이 직접적으로 걸린 건 아니지만 네. 음주에 무면허 운전까지 하면서 들어왔어요. 네. 이거를 이제 코치진들과 고참 선수들이 알게 됩니다. 네. 알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팀이 어떤지 알면서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이제 혼을 냈는데 네. 혼을 내는 과정에서 약간 선배가 후배에게 이제 폭행하는 게 또 네. 큰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SK에서는 또 덮으려고 덮은 건 아니지만 네. 구단 자체 징계로 막 무마시키려고 했어요. 구단 이제 KBO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네. KBO에서는 이거를 품위 손상 네. 행위로 이제 간주를 해서 이제 징계를 내릴 수가 있는데 네. 보고하지 않고 그냥 SK 자체 내에서 좀 덮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자체 내에서 이제 징계를 내려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징계가 좀 재밌어요. 절에 3주간 템플 스테이를 이제 보내고. 이게 뭔가요? 그래서 이게 사실 처음 논란이 됐던 게 네. 뭐 인스타에 어떤 사람이 네. 비공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글을 올리면서 뭐 팬들도 알아버린 거예요. 와, 설마 수도권 모 구단이 설마 SK인가? 아. 했는데 템플 스테이 제가 그거 봤거든요. 네. 템플 스테이 진짜 빡세더라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뭐 108배 하여튼 종교적인 게 또 안 맞으면 이게 되게 곤욕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KBO에 이제 경위서를 보내고 좀 있으면 이제 KBO에 징계가 떨어질 예정인데 이게 네. 어떻게 끝날지 또 나름대로 궁금해요. 상대적으로 클린했던 이 SK 이미지에 좀 굉장히 치명타를 입힌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그렇게 엄청 오래 가지도 않고 네. 큰 논란이 되지도 않고 기사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 네. 네. 그렇습니다.